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속을 잡아서 먹어보자. 자, 여러분, 제가 옛날에 속을 잡아가지고 샌드위치를 해서 한번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아직 어떤 요리를 할지 모르고 일단 바로 속을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서해안 갯벌로 가야 되는데, 여기 동해안이고 이쪽이 서해안이면 여기 끝에서 또 혼자 운전해. 같이 운전해요. 다 돼지냐. 같이 가요. 렛츠 고. 아, 이것도 운전 한 3시간 반 해야 되는데 가서 못 잡으면 괴로울 것 같은데. 쏙쏙쏙. 네. 아. 촬영 스텝 앤 스턴트맨. 아. 안녕하세요, 모길리. 아, 예, 반갑습니다. 오! 아, 아깝다. 아, 재밌을 뻔했는데. 자, 여러분, 지금 속을 잡으러 왔는데 진짜 여기는 더럽게 빠집니다. 요렇게 빠지는 곳에 속이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 속 샌드위치 했던 영상을 보시면 거기도 엄청 푹푹 빠지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속을 한번 또 조사보도록 할게요. 바로 저 기계로 조사합니다. 이걸로도 잡혀요. 아, 이걸로도 잡혀요? 이게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요. 제가 저번에 이걸로 했을 때 진짜 뒤집어 뻔했거든요. 둘 다 똑같아요. 럿됐네. 여러분, 이게 진짜 쉬워 보이는데 개 힘듭니다. 오! 그래, 이런 구멍이에요. 이런 구멍. 오, 나올 것 같은데? 여러 번 해야 나와요? 여러 번 해야 돼. 요 반대편에서도 빼꼼할 수도 있거든요. 둘 중 하나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얘네가 여러분 땅을 U자로 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너 곧뽕 했을 때 U자 있는 게 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대충 아시겠죠? 되게 잘하시네요. 내가 잡아봤잖아. 유튜버들 이게 문제야. 와 이거 진짜다. 안 나오는데요? 가짜다 가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걸로 하면은요 찌부돼서 죽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압으로 그냥 팡 이렇게 터져야 돼요. 속이다. 속 사체. 야, 소라게 같다. 소라게예요. 낚였네. 10개 쓰시면 하나 나올까 봐. 진짜 힘들어요 이거. 그럼 도전? 오오오오오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까비. 내 구멍을 몰라. 그냥 찔러보고 쑥 들어간 게 있어요. 넣어봐요? 아니야, 검사 받으세요. 맞아. 맞아. 세게 뽑아야 돼요. 세게. 짜시. 오, 얘 있을 것 같은데. 왜요? 돌이야. 자, 그러면 신무기. 오, 야, 이게 지리네. 맞아요. 그렇게 뽑아야 돼요. 쭉 넣었다가 빡 뽑아야 돼요. 3대 몇이세요? 3대 70. 자, 여러분, 저는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 구멍이 어떤 구멍인지 딱 그냥 넣어보면 압니다. 아니야. 아니야. 반개. 반개라고 앞으로 걷는 개입니다. 동그라미 귀엽죠? 저번에 이걸로 칼국수 먹었었는데 개맛 없었어요. 버려. 왔다! 이 구멍에 이 구멍! 쑤셔 찔러! 쑤셔 찔러! 여러 번 해야 돼요. 안 나온다. 오! 좋아. 쑤셔 빨리 들어간다! 찔러! 빼! 찔러! 빼! 손을 손목 스냅으로 특정으로 한번 빼내야 돼요. 브레인 손목 스냅 좋잖아요. 31년 동안. 라삭라삭. 저는 방금 브루님이 해서 나왔는데 조사졌는데요, 요 봉으로. 요 봉에 지금 다리 달린 거 보이세요? 이거 당신이 한 짓이야. 자, 일단 그래도 있다는 거는 확인했으니까 이제 노가다 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저기서 이제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저희 셋 다 리질 수도 있어요. 왔다, 여기야. 아니야. 형은 나이 29세. 재밌는 놀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야. 여기야. 여기도 있었어. 거기도 있었어. 주소감이 어떠시죠? 아, 힘들어. 제가 본 브루님 표정 중에 가장 럭창이었어요. 바톤 터치. 야, 이거 보이시죠? 이거 딱 넣으면 여기 반대편에 한단 말이에요. 여기야! 여기야! 이런 거 구멍 큰 거, 이런 거. 그 옆인데? 이거? 네. 아, 아닌데? 아니라고. 아, 요구멍. 나와, 이래게요. 나와, 이발레. 아, 이거 더 이상 못하겠어. 브리님한테 떠넘겼습니다. 그렇지! 야, 물 왜 나한테 와? 자세 보세요, 자세. 나와, 제발, 한 마리만. 아우, 못해. 여러분, 이거 안 찍을게요, 못해요. 아, 집에 갑시다. 느낌 좋은데? 이렇게 또 속지. 쫙쫙 뽑아내죠. 네, 지금까지 보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나왔는데, 살아있어요? 아니,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느낌이 없네? 크기 보시면은 크기도 괜찮고, 찍으셨어요, 혹시 나온 거? 아니요. 저는 못 찍었어요. 이 구멍 쑤시다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챙길까요, 그래도? 먹을 수 있으니까? 갈매기 먹이를 주는 거 어때요? 그것도 괜찮아요. 살아있는 거 가져간 게 나으니까. 자, 그럼 얘는 과감하게. 이게 살아있는 온전한 상태로 잡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방금 또 뽑았는데 또 작살났습니다. 이거는 잡으러 온 게 아니라 죽이러 온 건데, 리바. 이 느낌이야. 개할게야. 아, 없어. 여러분, 진짜 안 할게요, 진짜. 못하겠어. 자, 여러분, 느낌 개 왔습니다. 바로 이 구멍이에요. 그렇지. 제발. 나올 때 되는데 안 나와요. 고생하셨습니다. 나왔다. 아이고, 짜부댔네. 먹을 수 있어요. 많이 빠그라지긴 해도 보세요, 지금 살아있습니다, 미세하게. 자, 일단 넣어둘게요, 키. 아유, 형체가 저게 뭐야. 롯나 맛있겠다. 형체가 중요하니 뒤지러 가자. 자, 여러분, 얘 아까 갈매기 주려고 던진 놈인데 여기 갈매기가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제가 갈매기 할게요. 제가 처먹을게요. 버려. 나왔어? 나왔다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아, 도망갔나 보다. 괜찮습니다. 제가 아까 갈매기한테 던지려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챙겨왔어요. 자존심이 딴 거 없어요? 이리 줘보시게나. 이거 진짜. 요거. This is real. 이거 진짜 나온다. 막혀있는데요? 느낌 왔는데? 나왔다. 제발 들어가지 마. 야! 야!
개새끼야. 드디어 살아있는 애기 나왔습니다. 살아있는 애기. 처음 봐요. 이렇게 살아있는 거. 크기가 손가락 하나보다 훨씬 커요. 아, 해냈다. 해냈어. 라삭라삭. 이따가 먹을게요. 다 말았어요. 소도를 눌러도 여기 보면은 말랑말랑하죠. 근데 이게 튀겨 먹으면 기가 막혀요. 껍질까지 먹나요? 내장만 살짝 똑 빼고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러네. 저기 통에 넣고 오세요. 장만 한 빨리 갔다 와. 야, 너 뭐하니? 요가하니? 자세가 왜 이래? 리발렉이야. 이렇게 옛날에 체력 검정할 때 다리 짜피고 손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발바닥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하는 거 그거 하고 있는데 지금. 아따, 이 귀엽고 깜찍할래끼 오늘 아주 맛있게 먹어줘야 될 것만. 츄베르키. 와, 보글님이 방금 또 한 건 했습니다. 와, 얘 진짜 깔끔하다. 너무 신선한데? 너무 맛있겠다. 뜨러뻥으로 드디어 개시. 여러분들 이렇게 잡으러 오시는 거 좋아요. 별로 힘 안 들고요. 여러분 잡으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 진짜 깔끔하다. 야, 얘는 완전 정상이네. 자, 브레인 저기 넣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500번에서 지금 한 마리 잡은 거예요. 지금 물 담아 드시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거 낚시방에서 쏙 팔거든요. 그냥 이거 한 세 번만 빡빡빡 해보시고 낚시방 가서 사서 드세요. 제일 힘들어요. 코에 뭐가 이렇게 흐르네 리발. 오, 들어왔다 나왔어. 야야야야 나와 나와 나와. 야. 또 온전한 렉이 잡았습니다. 바로 키. 점점 쌓여갑니다. 점점 쌓여가요. 아직 물 들어오려면은 거의 다 들어왔다. 뭐야,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와? 물이 원래 저 멀리 있었는데 지금 바로 들어왔네. 러. 아, 더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저처럼 이렇게 멍청하게 더 잡아야 되는데 하고 안 가면요 바로 리지는 겁니다. 물 들어온 속도 로나 빠르고요. 물이 깊이 차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서있어 물 들어온 다음에 바로 도망가셔야 돼요. 저는 좀 더 잡아볼게요. 물 들어온 동안 한 마리만 더 잡읍시다. 한 마리만 나와. 한 마리만 더 먹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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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마리예요 저희? 4-5마리 4-5마리 키. 자 아직 물이 여러분 거의 다 들어왔네. 대단하십니다. 뭐야 이거 나왔다. 뭐야 나온 거예요 방금? 방금 나왔어요? 네 갈매기밥.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으면 다 괜찮아. 이쪽에 많은 거 같은데? 나와 이거 느낌 싹인데? 야! 아, 여기가 맞네. 네, 이제 그만할래요. 그래도 여러분 지금 나쁘지 않게 잡았거든요. 물이 지금 많이 들어왔는데 육지도 바로 앞이어서 여러분 안전합니다. 이쯤에서 철수하고 집에 가서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요. 리발 집에 가서 봐요. 라상라상. 자 여러분 이렇게 잡은 쏭래끼들 바로 가져가서 추배를 해볼게요. 라상라상.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비즈니스 리발 쏙 잡아왔다. 자 여러분 쏙 잡아온 거 보여드릴게요. 요여로 얘네가 상할까봐 얼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차갑게 아이스박스에서 왔습니다. 자 얘네 이미 리졌잖아요. 자 그래서 이미 리진 김에 그냥 바로 얼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얘 잡을 때 날씨가 더워가지고 혹시 그거 있을 수 있어요. 피브리 오오오 머시베놈 개소리야. 얼려서 한번 이 균들을 싸그리 박살내버릴게요. 잠깐만 한 번씩만 씻자. 너무 더러워. 워터야 도도도도도도. 지금 뻘이 굉장히 많아요. 물 탁한 거 보이시죠? 물 탁한지로 그냥 바로 씹어먹으면 랑냉이 삭제. 펀치. 뭐야? 이 사람인데? 오 이렇게요. 이거 다리 움직이는 거 보시죠. 버릴게요. 어차피 뒤져. 자 여러분 얘네 내장을 제거해 줄게요. 딱 껍질 벗기면은 저기 노란색 부분 있죠. 이게 바로 내장입니다. 요거만 제거해 주면은 그냥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뜯어서 버려. 그리고 조져 이렇게 다져진 거는 저 멀리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기 애들 몽땅 내장 적출해 줄게요. 조져지자. 손질을 지금 싹 다 했습니다. 자 요거는 바로 여기에 탈탈탈탈 그리고 돌려서 묶어버려. 자 그래서 이렇게는 열어 들어가 이래기야. 엘보우로 닫아버려. 자 여러분 내일 무슨 요리를 할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안 정했어요. 오늘 자면서 정할게요. 라방마다 일로와 이 버러질 애기야. 자 여러분 제가 어떤 요리를 할지 말씀 안 드렸는데 방금 자면서 생각을 했거든요. 바로 쏙 멘보샤를 먹어보자. 멘보샤라는 음식을 제가 한 번도 제 채널에서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어 바로 쏙 멘보샤를 할 건데 그러려면 이렇게 들어 바로 해동시켜줘야 됩니다. 터치 애기야 들어가라. 자 여러분 이 물은요 따뜻한 물 7, 찬물 3을 섞으면 대략 40도의 온도가 되거든요. 거기다 소금을 풀면 3초화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신선하게 해동이 될 수 있다고 네이버에서 그랬어. 리발. 자 여러분 이렇게 속에다 해동이 됐으면 잘 보시면 집게다리 있죠? 자 요 집게다리를 하나씩 다 떼줍니다. 왜냐면 요거는 딱딱해서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갑각류치고 굉장히 말랑말랑해가지고 괜찮고요. 꼬리 쪽 있죠? 자 요쪽도 이렇게 떼서 버려. 롯됐다. 펀치랭끼야. 얘는 집게가 크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집게 크기 이 정도면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요거 그냥 바로 또 부러뜨려. 그리고 버려. 에? 얘 다 분해가 돼버리네. 이건 솔직히 좀 먹기가 그런데 먹어도 돼요. 자 이렇게 꼬리랑 팔다리 다 아작내버린 요 속들을 바로 여기다가 던져버려. 그리고 워터야 조져도 보시면은 물이 굉장히 뿌옇게 됐죠. 이게 뭐냐면 얘네 아직 뻘이 있는 거고 뭐야 내장도 아직 안 벗겨. 리발 이거 내장인데 이거 먹었으면 개비라서 토악질 바로 할 뻔했네. 버려. 자 그럼 이거는 전부 다 그냥 살입니다. 이렇게 들어 어떻게 하냐? 도마 올려버려. 여 롬나 무식한 칼로 라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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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져주면 돼요.
여러분 계란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뻘밭인데 리바 갯벌에서 입으로 놀아보셨어요? 이거 처먹으면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자 일단 여러분 요 다져버린 거를 넣어버려. 여기 다진 거에다가 소금 내기 조사 오 많다 리바. 임상마 가 호출액이 호추 그래 그러면 이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전분입니다. 전분. 자 이 전분을 티스푼으로 요정도만 해서 살살 많다 리바 버릴게요. 이거 채워버리고 도마 오시고 흩날려라 양파를 떨어뜨리자마자 라삭으로도 자 여러분 다진 마늘이 듯이 다진 양파도 있습니다. 이래기를 바로 라삭 다져 눈물 롯나나네. 자 이렇게 다져버린 양파를 넣어버려. 자 그럼 이렇게 끝이나 아바다바다바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달달! 자 근데 여러분 노른자 없이 갑니다. 요 흰자만 쫙 넣어줘요. 그리고 바로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전분 때문에 굉장히 걸쭉하게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치워버리고 롬나 큰 도마 그리고 오늘 필살기 어룩에 민망하네. 자 여기 빵 4개를 올리고 모서리를 하나씩 다 제거해줍니다. 라삭 사무라이 라삭 호르동 라삭 사무라이 라삭 호르동. 자 여러분 이렇게 테두리를 다 잘랐으면은 바로 여기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할렐루야 라삭. 자 그럼 이렇게 쫙 잘라놓은 거를 나열해놓고 아까 준비해놨던 요거를 여기 위에 올릴 건데 그 전에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이게 좀 묘한 게 약간 바다 내음이랑 양파 냄새랑 그리고 그 갯벌 냄새 있죠 여러분. 갯벌 가면 나는 갯벌 비린내 고기 함께 하는데 되게 찡해요. 계속 맡고 싶은 냄새 리발. 여기 위에 이렇게 올려줍니다. 촉촉촉촉촉촉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요걸로 라가리 봉쇄. 오케이. 자 나머지도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여기 올리고 라가리 봉쇄.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전부 다 완성이 돼버렸으면 여러분들한테 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하는 뻑큐예요. 프라이팬 띵! 그리고 바로 프라이! 그리고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다 달궈졌으면 아주 재소지게 터져버려서 갯벌에서 그냥 쏙 뿜뿜 올려버려서 롯나 다 젖어버린 쏙 레기들 바로 입자! 잘가요. 오 붕붕 뜨네. 야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어우 순식간에 익어버리네. 어이구야 색깔이 벌써 맛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식빵색을 다 타버렸는데 리발. 카메라 이거 먹어도 돼요? 일렉이 니 안 먹는다 그러지. 바로 꺼내볼게요. 여기로 올려. 약간 이거 색깔이 지옥에서 온 멘붕이 약간 요런 느낌인데 리발. 어쩌라고 바로 지옥문 렛츠고. 또 담궈 라스트 한 렉이. 자 여러분 요 식빵 겉에 남은 거 있죠. 요거는 버리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튀겨가지고 설탕 찍어 먹으면 개꿀 싸꿀 리발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쏙 멘붕이가 완성됐습니다. 롬나 맛있겠다. 자, 여러분 이게 얼핏 봤을 때는 그냥 진짜 멘보샤입니다. 여기는 완전 지금 새우가스 느낌으로 딱딱하게 굳어졌는데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롯데는데요? 약간 새우가스의 냄새가 나고 지금 침이 불안하시고 야 이거 찍지 마 이랄게. 자 그리고 소스는 칠리 소스와 역시 어류에는 타로타로 소스. 자 그러면 요래기 지금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타로타로 소스 좋아하거든요. 아 참고로 여러분 헌터팍 여기서 앉아서 한번 가시죠. 무조건 서서 먹습니다. 오늘도 바로 서서 먹고 그리고 먹으면서 계속 씹을 거예요. 씹으리는 먹방 줄여서 씨방 콕 찍어가지고 바로 초배를. 와 여러분 이게 약간 갯벌 씹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고 처음 먹고 와 여러분 개맛인 줄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제가 와 이렇게 계속 시간 끊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 먹었을 때는 와 진짜 개맛인데 하다가 점점 으스러지는 그 느낌이 나는데 이게 처음에 튀김 느낌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거는 확실히 모래 느낌인데 리발. 아래는 그냥 겉바 소총 느낌으로 안에는 촉촉해요. 이게 갯벌이었나?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처음에를 개맛인데 여러분. 그냥 여러분 일식집에서 사면은 새우동 있죠. 새우동 애비동 나 발음이 좀 개같네. 어쨌든 그 새우튀김에 밥이랑 먹는 그런 느낌인데 안에 양파랑 요런게 맛이 진짜 너무 잘 어우러져가지고 되게 바삭한 빵에다가 새우튀김 넣어서 먹는 그런 맛이에요. 원래 멤버샤는 새우라거든요. 근데 제가 멤버샤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뭐라 비교를 못 해드리겠는데 그냥 다른 사람이 먹었을 때 새우 멤버샤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예요. 속에 특유의 약간 비린 그런 거는 하나도 안 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쉐어리 소스에 한번 콕 찍어가지고 초배를 예 칠리다. 그냥 꺼져 있어봐. 여러분 칠리소스가 훨씬 잘 어울리고 훨씬 상큼해요. 케첩 찍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케첩보다는 요 칠리소스가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진짜 대맛인데 처음에를
와 이거 진짜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먹어봤던 그 별미들보다는 훨씬 더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기름에 아예 바싹 튀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많이 먹으면요 굉장히 물릴 수가 있긴 해. 탄산이랑 같이 먹어야 됩니다. 요거 광고 아니에요 여러분. 광고 안 들어와요 저. 열어 목 롯데. 어?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요게 빵 크기에 비해 안에가 기가 막히게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요거 한 입에 바로 털어넣을게요. 릴리 소스 바로 콕 찍어버려가지고 초베르. 루야. 와 이거 개맛있다. 형님 찍어주는데 항상 고생하시는데 닥치고 먹어. 자 한번 드셔보세요. 이야 어때? 맛있으면 이거, 맛없으면 이거. 다신 안 줘 이래 끼야. 자 여러분 멘붕사 이렇게. 아 맞다 아직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요거 아까 잠깐 튀겼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설탕 조금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야 으야. 찍지마이 내 끼야 이런거. 요거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어 이거 영상 안 올려야겠다. 멘붕사보다 이게 맛있는데 리발 빵이요. 자 여러분 근데 이 멘붕샤가 계속 먹으면 많이 느끼할 수 있어요. 왜냐면 기름에 그냥 바싹 튀겨버려가지고 이럴 경우는 에어프라이기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은 조금 더 담백하게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저 느끼한 거 좋아해요. 콕 찍어서 바로 쳐베르. 멘붕샤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진짜 개 느끼해요.